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섬지역 공간정보 정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섬진흥원은 지난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을 통해 섬정보 플랫폼 구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인근 수중 암초에 등대를 설치합니다. 이 해역은 증도와 지도, 선도, 병풍도를 오가는 선박 통학로에 축구장 면적의 수중 암초가 넓게 형성돼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제25회 한평 나비대축제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평군은 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올해 나비대축제 신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 실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각자 고향과 공직 생활 인연이 있는 지역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역 특성에 밝은 주민 46명을 선발해 연안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연안 안전지킴이는 안전시설물 점검과 예방 순찰 등 해양경찰 활동을 보조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